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.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힘차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유가가 급락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.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나스닥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. 2주 연속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열 거래일 동안 한 20%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S&P 500 지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골드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테슬라가 열 거래일 동안 30% 넘는 상승을 보여왔습니다. 코인베이스도 어제 하루 8%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. 비트코인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4만 7천 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. 네, 올해 들어서 이렇게 꾸준하고 견고한 상승은 처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달 동안 만들어냈던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또 돌파를 해줬고요. 지금 현재 비트코인 5,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도미넌스도 43%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. 이더리움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20%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잠시 뒤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. 이 쿼크체인이나 질리카 등 며칠 사이에 가격이 두 배가 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두 코인이 만들어낸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역전 코인 메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. 100원 이하의 코인들이 차례대로 순환 펌핑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9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 아하 토큰이 40%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요. 비트코인이 5%대 급등을 보였습니다. 비트코인 월말 5만 달러 전망이 현실화되는 걸까요? 네, 비트코인 지난 1월 6일 이후로 처음으로 4만 8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비트코인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지금 현재 지수는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.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수가 31로 공포 단계였는데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태인데요. 아직까지 비트코인 급등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난 주말 이 달러 결제가 막힌 러시아에서 유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소식과 또 테라 루나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비트코인이 4만 7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월말 5만 달러 돌파 전망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페어필드 스트래티지 설립자인 KT 스탁튼도 최근 이 비트코인 단기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월말이면 5만 1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. 저도 단기적으로 5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심리 지표가 개선된 만큼 좀 더 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이더리움 급등 속에 3,300달러를 넘겼습니다. 블룸버그 전략가는 이더리움이 5,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이더리움 강세를 보이면서 3,400달러를 넘겼습니다. 하나로는 400만 원을 넘긴 상황인데요. 같은 날 비트코인 5% 급등을 하면서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여기에 따라서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. 이더리움 2.0으로의 순항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작업 증명 방식 POW로 채굴되는 이더리움을 이제는 지분 증명 방식 POS로 바꾸는 이 테스트가 지난 15일에 게시가 됐었죠.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도 작년 말 이 트위터에서 이더리움 성장 모멘텀은 5,000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커뮤니티에서 약 5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이달 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3,600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. 지금보다 약 10%가량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또 가스비나 이 거래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문제점이라고 꼽혔던 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. 머스크가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할 시에 도지코인 팁 기능 지원을 시사했습니다.
네,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SNS 플랫폼 구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암호화폐 유튜버 스티브 스틸은 여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든 자체 SNS를 만들든 간에 이 새로운 SNS에서 도지코인 팁 기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답글을 달았는데요. 100점이라는 말을 남겨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 머스크는 이 트위터가 자유 언론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을 암시한 바가 있었는데요. 이건 제가 저번 달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한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이 시세가 좀 올라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머스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. 도지코인의 대형 호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.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가자!